이런 말도 있는 거 뭐 거의 처음인데 뭐 이런 말이에요. 진짜 이런 말 혼자요? 아 의사단하고? 이광수도 생각보다 일단 오늘 제가 주인공 뭐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은데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일단은 저희 생각에는 주인공이라기보다는 키가 크고 이게 저 물론 주인공이야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희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션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광수야 웬일이야? 안녕하세요, 쇼. 안녕하세요. 광수야. 누가 앉아? 쇼 앉아세요. 너 미션 받았구나. 다들 이쪽으로 앉으세요. 더러운 배신자의 냄새가 흐르는구나. 아, 뭐 더러운 배신자. 향기가 묘한데. 앉으세요. 쇼 앉아세요. 뭐지? 너 이렇게 먼저 와 있어. 이쪽으로 다 앉으세요. 왜 네가 뭐 일이야? 다들 앉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뭐 프레젠 뭐야? 프레젠 있냐? 프레젠? 야 조용히 하라는 얘기를 하지 마. 너 역할 맡았어. 아... 뭐야 너 오늘 진행하는 거야? 자 진행이 아니라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죠. 이광수의 숨바꼭질. 네 맞습니다. 첫 번째 미션은 이광수의 숨바꼭질. 이광수의 숨바꼭질. 아 왜요? 뭐야? 아니 그게 아니, 뭐야? 왜요? 야, 야 네가 숨는 거야? 우리가 숨는 거야? 야 진행 진짜 못해. 아 이거 안 하실 거야? 이광수 숨는 곡지? 하지. 내가 왜? 이거 설명해드려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알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형. 뭔데? 오늘 게스트 세 분 계십니다. 아 진짜? 아, 그래? 그리고 네. 첫 번째 미션 안에 작게 네 개의 미션이 있어요. 네 가지의 미션 중에 1등부터 3등까지는 통과입니다. 통과. 근데 그 중에 네 가지의 미션 하는 동안 아 설명을 진짜 못하네. 아 진짜 못하네. 잠깐만 시간 주세요. 문자로 보내. 아 설명을 진짜 못하네. 야 문자로 미리 보내고. 야 담임님이랑 얘기하고 와. 와 설명 왜 이렇게 못해. 답답하지 못하네. 세 명이 통과되면 그 다음 라운드까지. 그래요. 네 가지의 미션이 있는데 처음부터 네 번째 미션까지 하는 동안 제가 계속 숨어서 이 미션을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같은 편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고 만약에 제가 들키면 미션은 거기서 끝나게 되고 가장 끔찍한 건 추가 촬영. 여기서 가장 끔찍한 건 네가 주인공이라는 거야. 그게 제일 끔찍한 일이야. 이럴 때 있으면 팀을 합쳐야 돼요. 우리가 그 게스트 3명이 통과하기 전에 한번 시결하는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쵸. 지금 숨을 한 번이면 끝이에요. 가슴을 졸일 리가 없다. 졸일 이유가. 이 게임 돈이 있어요. 저 또한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자, 룰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계속 다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우 설명이 장황하고 진짜 들을 내용 하나도 모르고 뭐가 뭔지 모르고 이 쇼핑몰은 1층부터 4층까지 있어요. 네. 1층부터 4층까지를 통과하면서 네 번의 게임을 해야 돼요. 각 게임은 게임 존에서만 해야 돼요. 아, 각 층마다 게임 존이 하나씩 있어요. 그 게임 존에서만 게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각 층에서 게임 도구를 각자 찾아오셔가지고 게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게임 도구를 찾으러 가는 동안 혹은 게임존 안에서 게임을 하는 동안 게스트들 눈에 들키지 않고 이광수 씨가 게임을 통과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알겠네. 이거 어렵겠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예. 방금 못 찾게 해야 된다고요? 이광수 씨가 들키지 않게. 광수 약간 주인공병 있어서 얘 자꾸 튀려고 한단 말이야. 아니, 주인공병이 진짜. 너는 그러지 말고 뭐 이렇게 뒤집어 써, 뭐 이렇게. 더 튀어. 근데 뒤집어 쓴 거 같아. 그리고 너 어디 움직이지 마. 그냥 한 곳에 가만히 있어. 아니, 가만히 있어, 그럼 집에 가만히 있어. 키가 너무 크니까. 맞는 얘기야. 아니, 무릎으로 걸어 다녀. 맞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디에 있냐면 너는 깜깜한 데 들어가 있어. 깜깜하면 귀가 안 나오잖아. 아니, 그러니까 아예. 말을. 그러니까 너는. 아, 쟤는 말을. 아니, 그게 아니고. 거기서 돌리면 되지. 쟤는 빨리 뭘 할 때만 나오면 되잖아. 그러니까 숨어있을 때는 철저히 숨어있으란 얘기야, 성공을 위해서. 그래, 누나 얘기한 게 그거야. 그래, 나올 때는 나와서 게임하고. 아, 그럼 집에 갈 때 차님 전화해주세요. 아니, 그럼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자, 게스트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가야 돼. 그러니까 야, 너 잘해라, 진짜. 오프닝부터 먼저 시작을 할게요. 야,
이광수 씨는 없이 오프닝을 하겠습니다. 자, 네. 출발. 힌트를 얻으려면 네가 잘해야 돼. 자, 이제 각자 쓸 때마다 배당이 됐고요. 네. 자, 주인번호를 이름표 뒤에 붙여 드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첫 번째 미션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소지번호로 들어갑니다. 얘도 들어갑니다. 아, 예. 가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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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게임존이 뭡니까? 게임존. 어 게임존이네. 게임존에서 이 안에서 뭐 게임하는 건가요? 게임하겠지. 자 환영합니다. 지금 저희가 서 있는 1층에서 게임을 하나 한 후에 예. 게임이 끝나면 모두 함께 2층으로 이동해서 다음 게임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네. 첫 번째 미션은 금메달의 제국입니다. 어? 이게 뭐예요? 자 이 모든 게임에는 소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1층에 있으니까 이번 게임에 필요한 소품은 1층 어딘가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아, 있어요. 아~ 여러분들은 1층만 일단 1층만 돌아다니시면서 소품을 찾아와서 지금 서 계신 게임존 위에서 게임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게임에서 1등부터 3등까지 하신 분들께는 금메달을 하나씩 드립니다. 아~ 자 그러면 1층에서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1층 게임은 공기놀이입니다. 아 공기놀이. 아, 공기 찾아야 되겠네. 조금만 어서 찾아줘 공기를. 아, 무조건 다른 사람이 찾아서 갖다 주는 수밖에 없네. 말씀드린 대로 1층 곳곳에 공기돌이 숨겨져 있는데 이걸 찾아오셔서 게임 존에서 공기를 하시면 됩니다. 한 번도 틀리지 않고 1단에서 5단까지 아시죠? 아, 모두 성공해 주시면 됩니다. 한 손으로 해야 돼요? 물론 한 손입니다. 공기는 원래 한 손으로. 안 되죠. 아 바로 가죠. 자 그러면. 1층에서 공기돌을 찾아서 게임존으로 돌아오세요. 출발하세요. 출발! 아니 이거 근데 1인당 하나씩 찾는 거예요? 1층에서 공기돌을 찾아서 게임존으로 돌아오세요. 출발하세요. 출발! 아니 이거 근데 1인당 하나씩 찾는 거예요? 아니 이거 묶음으로 돼 있어요? 말을 안 해요? 아니 알면 좀 말도 해주고 그러는 거지. 그 게임을 너무 박하게 하시네. 근데 안 가르쳐 주고 그냥 하는 거예요? 아? 쌤으로? 안 보여. 일단 거리를 보고 일단 빨리 찾는 것도 있다. 그럴까? 어, 그럴까? 빨리 야, 일단 형 걔 지금 어디 있는지 형 보여줘. 사인 안 들어가잖아. 어디 좀 숨어 있어야지 뭐 계속. 불쌍해. 너 완전 그냥 너야. 어떻게 나 어떻게 숨어? 나 미치겠어. 너 공기 채소 미리 갖다 줄게 알지?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 뒤에 갑옷 입은 그 마네킹들 있잖아. 네. 그 안에 면 숨어. 그건 어떻게? 아, 광수는 어디 있는 거야 이거? 얘가 빨리 성공을 해야 되는데. 형, 동국이 형. 어디 있어? 계정, 계정. 저기 안에 있어. 저기 피팅 안에 있어. 일단. 저기 안에 있어? 일단 찾는데 일단 정답 마크 해야지. 찾으면 개부터 줘. 찾으면 개부터. 오. 찾았어요? 어휴. 찾았어요? 아니에요! 찾았어요? 방수야! 야! 빨리 저기 있어. 이봐. 어, 지금 없어. 빨리. 방수야, 빨리. 지금이야. 빨리. 빨리 뛰! 빨리.
그렇게 하지 마. 내가 전담 마카라고 했거든. 침착하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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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천천히 침착하긴 해. 아, 나 내가 미치겠네. 형, 누구야? 빨려라. 제발, 제발. 아유, 숨어. 야, 빨리 가. 숨어, 숨어, 숨어. 야, 현주 형 찾았대. 진짜요? 아, 예, 현주 제가 먼저 할게요. 지금 찾아가지고. 아, 네. 찾았어? 아유, 이거 너무. 저도 알겠습니다. 어떻게 찾았어? 도희씨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거 다 이게 세 개밖에 없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더 있어요. 오! 오! 어역 잘하시네. 오! 어역 잘하시네. 보고 갈래. 와, 이거 좀 어렵다, 어렵다. 잘하시네. 오! 진짜네. 오빠 이게 안 붙여야지 마. 오빠 이게 안 붙여야지 마. 아니, 그냥 형님 일부 치유 아니에요. 성격 있으시네요, 형님. 일부 치유 아니에요. 성격 있으시네요, 형님. 아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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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공 찾았어. 찾았어. 돈이 줬는데 지금 2단까지 했어, 2단까지. 또 누구 있어, 무대에 누구 있어, 게임 좀 해. 다 했어. 아, 지금 초등수 상관을 주죠. 어떻게 해, 나 어떻게 해. 기다려봐봐, 일단. 지금 딴 쪽으로 오고 이쪽으로 올 테니까 지금 멤버 다 여기 있는 거 알거든? 나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너무 재밌겠다. 오, 끝났다, 끝났어. 오. 아 미세는 아직 못 살려고. 미세는 아직 못 살려고. 야야야. 이렇게 하시는데. 에헤이 정말. 아 나 버티하게. 나 끊었어. 감사합니다. 야 이런 버티하게 정말 이건 나왔어. 오 이제. 오? 어? 야. 야 뭐 하는 거야? 도전! 야! 야! 현주형 도전해야 돼! 현주형 도전! 야! 야! 현주형 도전해야 돼! 현주형 도전! 아 여기 근데 요 요게 요게 좀 어디에 손이 잡히고 이래서 이게 어려워. 아 나 아까 2단까지 했는데. 3단이지 지금. 네. 오빠 몇 단까지 했어요? 나 다 했는데. 오! 꺾기 꺾기 됐어. 되게 이상. 놓고. 됐어 됐어. 이 사람들이 망쳐버렸어. 와. 이 사람들이 망쳐버렸어. 와. 오! 오케이! 세 개만 세 개만 3단!
캐리야. 잘했어, 그래. 아, 정말 좋겠다, 캐리야. 성공했어. 오버 안 해서, 오버 안 해서. 네, 좋았어. 성공했어, 좋겠어. 두 점 성공하시면 게임 끝나고 다음 게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이건 좀 과묵해. 캐리야, 성공했어? 아니, 걔좀 성공하면 어떡해? 현중이 잘하더라고. 이거 오빠 안 된다 그랬어. 괜찮아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요? 맛있지 마. 현중이 안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잘한다 그랬어. 와, 너는 진짜 잘하지 않아? 이렇게 안 돼? 와, 너는 진짜 잘하지 않아? 와, 너는 진짜 잘하지 않아? 아니, 여자 형제들이 많아서 그러냐? 애성명은 잡아오지 않으면 형님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끌려서 애성명을 잡아오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지효가 갖고 얘가 도망가 봐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지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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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가 야, 나 평소에 너 좋아했어. 이렇게 성공하면 어떡해. 뭐라고? 이렇게 성공하면 어떡해. 아, 내가 필 받아가지고 갑자기 됐어. 그 필 왜 받아가지고 갑자기 몰라서 갑자기 거기 필 받아가지고. 야, 금메달 따고 좋으시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지. 와, 이거 봐. 와, 어떡해요. 그럼 다섯 개 맞아요? 효과 봐봐. 좋아, 됐어. 안 돼, 됐어. 빨리 가세요. 지석진 씨 금메달 획득. 현종 여기서 잘하면 돼. 아니 형이 좀 전에 하시지 않았어? 마지막 했잖아.
있어. 무겁잖아. 무겁잖아, 무겁잖아, 진짜. 무겁잖아. 어렸을 때 이렇게 놀아. 보통 이걸 해요? 이거 다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 이거 안 되면 다 잡아야 되는데. 다 잡아야 되는데. 다 잡아야 되는데. 진짜 우리 아무 건들지 마. 우리 봐봐. 진짜 형. 아! 진짜 형. 아! 박수, 박수. 아, 형. 진영을 해내네. 여기. 야, 현정이 해내. 아, 이거 어렵네. 맞습니다. 판이 너무 어려워. 진짜 그냥? 여기, 여기만? 요 안에 이거 진짜 어려워. 어, 그래? 대단하다, 오빠. 아, 이거 안 되지, 이게. 자, 이제 첫 번째 미션 공기 놀이는 끝이 났고요. 말씀드린 대로 2층에 가서 두 번째 미션을 수행하겠습니다. 네. 2층 게임존으로 다 같이 지금 바로 올라가셔야 네. 됩니다. 가시죠. 아, 메달 하나 따야 되는데, 이거. 안 따야 됐어. 이거 나 평상시에 연습 좀 해야 됐어. 아, 진짜. 나 연습 좀 해야 돼, 평상시에. 알았어요, 선생님. 아, 형, 너 지금 가요? 나 지금 나가도 돼요?